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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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캠핑 가서 라면 먹을 거예요? 구독자분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분 선물은 이걸로 쓰시고. 호이. 쭈리. 안녕하세요. 호이로운 캠핑 생활의 호이입니다. K웰리스 2022년 푸드앤투어리즘 페어에 다녀왔어요. 전국 농축수산품 및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입니다. 유명 캠핑 유튜버 구짬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구독자님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도 많이 받아왔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캠핑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 각 지역의 특산품과 다녀온 캠핑 장소 영상을 엮어 더 유익한 캠핑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또 캠핑과 어울리는 특산품이나 로컬 기업의 식품도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릴 곳은 충청북도입니다. 이제 농부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렇게 가공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걸 육차 산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부가 직접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그냥 이게 농산품들이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캠핑에서 간식으로도 먹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혹시 어느 지역들이 나와 있나요? 충주. 네, 충주. 여기 영양바도 충주. 그리고 본 대추가 유명한. 네, 여기는 이제 충주 사과로 만든, 여기 직접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만든 팝콘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막 청주 제품도 있고요. 네. 괴산. 여기. 그 전국 8도 중에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곳이 충청북도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는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산과 호수, 계곡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솔직히 여름에 캠핑 가기 좋은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이라고 생각해요.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많은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둘러볼까요? 29일부터 축제를 하잖아요. 아~ 포도 복숭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진짜 이 향기 나는 복숭아 포도 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인데요. 아하. 이거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무주 진안 장수를 합쳐서 무진장. 무진장 힘들 땐 홍삼 드세요. 찐찐찐찐찐이야. 건강을 필요로 할 때는 진안 홍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갔다 왔어요. 운이랑 반이랑. 지난은 최근에 다녀와서 영상을 두 번 올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야채 다 가져가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 가볍게 밥에다 넣어도 되고요. 국에다 넣어도 돼요. 된장 한 술과 이거 한 술이면 된장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버섯 그대로 5종 세트. 이걸 저희가 한 8개 들어있거든요. 네. 호이님께 캠핑 가서 꼭 드셔보시라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분 선물은 이걸로 쓰시고 호이님이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라북도인데요. 만경강을 끼고 있는 익산, 전주, 김제 세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JL푸드에서 나온 코인 육수인데요. 캠핑에 유용할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보면 이렇게 사탕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알 넣어서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캠핑에서 술 먹고 나면 국물 땡기잖아요. 그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대리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시는 제품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캠핑에서 얼큰한 맛 느끼는 것처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남은 고기로 이제 매콤한 맛 짜글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끓여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낚시하시는 분들은 매운탕을 이렇게 양념을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에 위치한 디자인 농보라는 업체이고요. 초콩나무라는 제품을 이번 릴리스 박람회에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품의 간단한 특징은 전주가 사실 그 콩나물 콩이 되게 특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콩나물 콩을 이 과자 제품에 토핑을 이렇게 넣게 돼서 전주의 우리밀과 그리고 콩나물 콩을 이용한 이런 과자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캠핑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11월 11일 날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김제의 도농협력 사업단에서 나왔는데요. 김제의 공덕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 양갱과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지난 벽골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김제는 쌀이 유명하잖아요. 김제 쌀로 만든 쿠키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인데요. 인천 웰리스 관광업체로 선정된 동국 명상원에서 출시한 몸에 좋은 허브티 차크라티와 약석원에서 출시한 간편한 즉석조리 식품들인데요. 캠핑가서 간편하게 데워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가볍게 캠핑을 할 곳을 찾는다면 인천 실미유원지를 추천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영천 보드너리 와이너리에서 홍보를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13종의 와인이 있는데요. 한국 여성에게 사랑받는 와인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술을 빚습니다. 그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물론 좋아합니다. 영천에도 캠핑하기 좋은 곳들이 많다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네요. 영천의 좋은 포인트를 소개해주신 산전수전TV님의 영상입니다. 차박하기 정말 좋은 제주도인데요. 밀감을 껍질을 까서 그 모양 그대로 통으로 완전히 말린 겁니다. 귤을 말리셨대요, 직접. 이렇게 통으로. 역시 제주는 감귤 아닙니까? 제주에는 못 팔고 버려지는 감귤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자로 만들어서 유통기한을 1년 6개월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와 로컬 업체가 많이 참여했어요. 다양한 경기도에 어촌마을이 있는데요. 추천하시는 그런 특산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대부도에 김이 굉장히 유명해요. 전국에 있는 김의 48% 이상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김들이에요. 판매되고 있는 김 중에서도 경기도 김이 영양이 풍부해서 김도 되게 쫄깃하고 맛도 풍부해요. 그래서 김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개발한 제품이고 이제 원래는 떡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떡공장 청년들이라고 저희가 이름도 유튜버도 하고 있거든요. 아, 떡공장 청년들. 네네네.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공장 청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만도입니다. 한강에서 만도. 경북에서 만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캠핑 가서 라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캠핑 가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캠핑 가서 가볍게 전복, 이거 비쌀 것 같아요? 전복을 굳이 생물, 살아있는 걸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바로 얼린 거거든요. 이런 걸 캠핑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선포양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입니다. 목포. 대한민국 5대 빵집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목포였는데 대전 사람이라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목포에는 CLB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네. 샐러드도 극찬한 맛 새우 바게트, 크림이 미쳤어요 크림 치즈 바게트, 이 두 개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목포시에서 나왔다 보니까 네. 목포와 관련되어 있는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포에서 만든 3종, 주전부리 3종 목화손빵, 목포의 심옥인 나무인 비파를 가지고 비파잼을 만든 비파다쿠아즈, 그리고 바다잖아요. 김과 새우가 만나서 만들어진 막김 새우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랜드라고 했잖아요. 실 따가지고 장관광이 네. 청국장 바로 싶은 거. 이거 두비커피예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 및 로컬 업체에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에 나온 지역 중 캠핑 가고 싶은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미션까지 다 하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여러 지역의 특산품을 골고루 섞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